야, 죄송아. 고생했다, 야. 어. 물 한잔 할래? 아니. 왜? 물 많이 먹었어. 북한강 물. 어이, 좋다. 안녕하세요. 부부상의 찬솔아빠입니다. 아, 엉클 재성이 운전 한창 하고 있고요. 옆에는 김맥스가 같이 있습니다. 아, 우리 엉클 재성이 운전 완전 초보라가지고요. 완전 긴장해가지고. 자, 또 오늘 즐거운 토요일. 아, 한창 막히던 곳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이제 좀 한적이 떴습니다. 아, 일단 이제 도착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수상스키편 보부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 아빠입니다. 어, 엉클 재성도 있습니다. 네, 보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네. 요즘에 약간 저희 보부상 불화설이 네. 계속 돌고 불화설이 있는데 계속 돌고 있죠. 네, 네, 지금 불화설이 도는 게 아니라 네. 잠깐 지금 제가 불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안전운전 하려고 네. 40분 그쵸. 만에 오는 길에 아, 그쵸. 제가 1시간 10분 걸렸어요. 그거 아, 왜냐? 1시간 20분? 20분? 아. 그 찬솔이 아버지와 맥스를 네. 안전을 지키려고 한 건데 아. 모레인저 내릴 때 야! 갈 때 내가 갈게. 답답해서 못하겠어. 운전을 너무 살펴가지고 아, 짜증이. 그렇죠. 그래서 아, 한번 봐보려고요. 갈 때 얼마나 도대체 시원시원하게 진작 해야지. 도착했어야 되는데 네, 아, 지금 뭐 얼마 걸렸어. 지금 청평에 왔습니다. 저희가. 청평. 와. 아, 청평 넵튠 수상스키. 넵튠 수상스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노우보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미끄러지는데 어, 수심 위에서 그 미끄러진다는 느낌이 타보기 전에 몰라요. 아 그래요. 어. 청평 네. 호수에 있는 넵튠 수상스키장에 북한강이죠? 북한강 네네 지금 네. 와가지고 호수는 아니고? 아 호수 아니야? 이 양반아 호수야 여기가? 아, 그래? 아, 그래? 이거 편집해주면 안 돼? 아니 안 돼 굉장히 내가 없어 보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튼 뭐, 즐거운 수상스키 강습 한번 받아보도록 하시죠 고! 아 오늘 우리 찬솔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 누가 없으니까 행복하다고요? 찬솔이요 에이 새끼야 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아 어때요? 엉클 재성 아 예 사실 네. 물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수상스키가 어떤 건지 기회가 됐는데 이 기회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이게 바로 찬솔 아빠죠 아, 예, 예. 기회를 좀 살리고 싶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저기 탄다 아이고 저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그래 빠진데 너 이제 오늘 일어나지도 못해 그렇죠 위험한 걸 참 절 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넵튠 어? 수상스키의 허정식 매니저님. 아, 매니저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저기 책임자를 맡고 있는 허정식이라고. 아, 네네. 어, 근데 매니저님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아, 그럼. 네. 아, 이 체육인들은. 아, 예. 네. 아, 체육인들은 원래 이 급이 틀려. 네, 네. 맞아요. 아. 일단. 아니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잘 탈 수 있을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신체적 사람이 이제 신체적 구조에 따라서 네네네.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네네네. 보통 2회 교육을 합니다 2회요? 네. 네네. 1회 교육은 지상에서 네네. 하고 그 다음에 저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이 있어요 초고자 공으로 네네. 부상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회에서는 줄을 잡고 하시면 어, 수상스키를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 오늘은 투스키에서 정확한 자세로 라이딩 하는 것까지 네. 저 같은 경우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아, 일단은 물은 또 너무 이렇게 또 과소평가하시면 안 되니까 아, 예.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은 오늘 아주 만족스럽게 네. 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사실 저는 겁이 많아요. 겁도 많고 수상스키 처음이어서 굉장히 두려운데 여기 어디죠? 양수리의 넵튠 수상스키장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네. 오늘 저 하는 거 보시고 언제든지 딴 데 가지 말고 넵튠 수상스키장 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 대환영입니다. 환영! 아, 그리고 자, 마지막. 자, 여자분들은 제가 시체도 띄운다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거 봐. 잘 안 들렸어요. 다시. 자, 여자분들은 제가 시체도 띄운다는 그런 전설의 강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오늘 재밌게 금방 알겠습니다.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청평 양수리 넵튠 수상스키입니다. 넵튠 수상스키. 거죠? 네. 장비도 다 있기 때문에요. 올인원 강습이 다 가능합니다. 초심자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오세요. 마음 편하게. 경관이 그냥 죽이죠. 어, 저기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진짜 이거 일어서는 데까지 한 1시간 30분 걸렸었거든요. 아, 네.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고 겨우 일어나서 한 번 라이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쳐갖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그냥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 네. 빠르신 분들은요 네. 바로 처음부터 그래, 쓰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습을 어떻게 포인트 네. 있게 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받아들이는 분이 네. 두려움 없이 그냥 믿는 네. 대로만 하시면은 금방 금방 떠요. 요즘은 또 장비도 좋고 그쵸. 뭐 선생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네. 되게 빨리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시작하시고 나면은 네. 옛날에 한 3배 정도 빨리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상 스킬 타고 싶으면 어디로 와라? 넵툰으로 와라. 자, 한강 넵툰이 아니라 양수리 넵툰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맥스는 촬영할 때 이렇게 방해를 해 너는. 헤딩 말고 자 입문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오! 오!